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도 서상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굉장히 일찍 오셨네요. 네. 옆에 계속 앉아 계셔서 좀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기죽기죽 웃어가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고 계셨는지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뉴욕장이 장중에 변동을 좀 보이다가 결국 장중 저점에서 끝났어요. 네. 기술주 많이 빠졌고 이유 뭐였는지 좀 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 초반부터 밀려 나오다가 낙폭을 좀 줄이다가 다시 밀렸고요. S&P는 드라마틱했었죠. 하락폭을 거의 대부분 다 많이 했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밀렸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반등주 때부터 계속 밀렸고요. 네. 반도체가 좀 더 많이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고요. 일단은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다 밀렸고 일부 종목들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뭐 뉴먼트 프리피트 메몰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광산업종들 네. 강세를 좀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했던 거는 테슬라는 급락을 했는데 GM이랑 포드는 또 급등을 하는 그 차이가 좀 있었고요. 자, 이게 하나둘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3%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거였습니다. 미국 증시 장 초반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그러니까 은보감이 그 주석, 거수층 주석이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유럽 및 미국, 거기다 기타 선진국, 일본이겠죠. 이런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버블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 죽은 시장이나 신경 쓰지 왜 남의 시장까지. 왜 거기서 그렇죠. 조만간에 이제 또는 나중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가격 조정이 있을 거다. 뭐 당연한 거죠. 버블이 있으면 그 버블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깨지는 건 당연한 거고 기업 가치로 회귀하는 거는 뭐 당연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서죠. 조만간 또는 나중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밑에다가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나 달아주세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국 요즘에 중국의 유동성 흡수와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네. 말이 그렇죠. 많잖아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또 합니다. 규제 당국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자본 유입의 규모와 속도를 통제할 수 있지만 아직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중국의 최근 어제 그제 뭐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들이 네네. 일단은 그 50 기준선인 50을 넘어서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섣불리 할 수도 없고 긴축을 전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빚을 거기다 한마디를 더하죠. 부동산은 투기 자금으로 인해서 거품이 형성되어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는 우리나라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투기 자금으로 인해서 빚을 내서 한마디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유동성을 흡수하고 싶은데 딜레버리징을 하고는 싶은데 일단은 경제가 좀 완전하게 돌아서야 하겠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었죠. 이게 그 결과가 이제 일단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가지고 시장이 어제 좀 쭉 밀렸고요. 고점 대비 거의 2% 가까이 1.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나왔던 내용은 뭐였냐면 중국의 이제 노인 사망자 수가 그 지난 1월 달만 해도 일주일간 한 7,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다라면 원인은 뭐 코로나로. 코로나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 7,000명 정도 사망을 했었다라면 지금은 일주일 동안에 한 2,000명 정도, 2,200명 정도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백신의 접종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감염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병원 이제 병상이 부족한 게 이제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이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 미 의회 예산처에서 올해 중순경에
중국이 미국의 성장률이 그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을 하고 경제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과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정상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낙폭을 좀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거의 보합권 근처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다시 매물이 나오면서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테슬라가 이제 유럽, 이게 지금 현재 전기차 하면은 중국하고 유럽이죠. 근데 이제 유럽 시장이 그렇게 큰데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작년 1월 달에 한 5% 좀 넘어섰거든요. 근데 지금은 3.5%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테슬라보다는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중국의 니오나 샤오팽이나 뭐 이런 리오토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급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춘절 효과도 좀 있긴 하지만 지난 1월 달에 한 6천 대 정도가 샤오팽 같은 경우에 6천 대 정도가 팔렸다라면 이번 2월 달은 2천 대. 근데 이게 리오토도 마찬가지고 니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테슬라 또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인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네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 GM하고 포드가 급등을 했죠.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전기차 이제 모델이 작년에 뭐 한 15개 종류가 이제 그 발표가 됐었다라면 올해는 한 60개 이상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그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일반적인 포드라든지 이런 데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부 전기차들을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완성차 업체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서 미국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테슬라의 가장 큰 그 수익원은 탄소 배출권 확대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GM이라든지 포드나 이런 쪽에서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일단 더 이상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 사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수익에 급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업종들이 대부분 다 급락을 했고 근데 이제 반대로 2차전지 업종들은 종목마다 틀렸어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지만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버티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테슬라가 급등했던 요인, 전기차 업종들이 급등을 했었고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던 요인은 일부 이제 그 투자 회사들이나 이런 데선 작년에 어제 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전기차 산업 자체가 2,500억 달러 정도였다라면 이제 2030년도에 약 한 10년 후에는 5조 달러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2차전지 업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게 아니면 그렇죠. 누군가가 수익을 내고 있다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 흙탕물 싸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쪽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뭐 GM이나 포드나 폭스바겐이나 뭐 다임러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가고 있고 아니, 차 만드는 기술이야. GM 포드가 훨씬 낫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이제 만드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판매 대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그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에 전기차들이 많아지면 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데이터 수집도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력 자체는 대체적으로 그 이 산업의 진입장벽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좀 빠졌고, 또 하나는 반도체 업종들이 급락했던 요인은 어제 이제 급등했던 그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높아지면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자체는 뭐 전반적으로 그 약세로 좀 보이긴 했지만 일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출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했던 종목들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크루즈 업체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올해 봄까지 일단은 미국으로 운행이 정지돼 있는데 이렇게 뭐 경제 정상화되고 뭐 백신 확산이 되고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전반 뭐 그 여행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다음에 월요일 날 그 주식시장 말고 상품 시장의 특징은 빛재금속 곡물 뭐 대부분 다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광산업종들 그 다음에 철강, USS틸이나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또 다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을 하겠죠. 왜냐하면 어제 좀 반등을 주긴 했죠.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일단은 반등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 이제 상승폭을 줄였지. 일단은 이틀간의 우리 휴장과 더불어서 이틀간의 움직임이 어제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면 오늘 이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반도체 업종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 빠졌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업종들이 밀렸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들의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질 수가 있고, 뭐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1% 가까이 이제 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철강이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경기 이제 민감주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시청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종목에 대고 매일매일 이제 업종이 매일매일 바뀌니까 뭐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시거나 아니면은 한두 달이 아니라 뭐 한 2년, 3년, 몇 년을 두고 이제 괜찮을 만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일찍 와서 내 얘기를 그대로 하네. 보고 배운 게 지금 그거잖아요. 제가 지금 적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네, 그런 종목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주식시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의 시장의 영향은 약간 줄어든 듯한 금리요. 네.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경제 정상화 이슈를 좀 감안을 해보면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지금 이제 1.3%대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레벨업 그렇죠. 되는 1.5% 정도.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절대 금리의 수준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금리의 상승 속도 자체가 빨라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좀 공포스럽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그 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라든지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플레가 있긴 있을 수는 있는데 단기적이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1.4% 정도 내외에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경제 정상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한 1.5%.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빨라지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키움 모닝노트 서상향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